방귀쟁이 며느리. 한 처자가 있는데 참 고와. 아주 동네에 소문이 자자하지. 근데 이 처자가 말이여, 방귀를 참말로 잘 뀌어. 사흘마다 한 번씩 시원하게 뀌어야지. 그러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지. 하지만 이건 비밀이여, 비밀. 근데 이웃 마을 부잣집의 아들이랑 혼담이 오가더니 이 처자가 그 집으로 시집을 가게 되었네. 시집을 가고 보니 어른들 앞에서든 신랑 곁에서든 방귀를 뀔 수가 있나? 참고 참고 또 참아보니 갈수록 얼굴이 누렇게 변해가지고는 그 뽀얗게 곱던 얼굴은 간대없고 누런 메주덩이가 되었네 그려. 우리 며느라기가 뭔 음식을 잘못 먹었는가? 뭔 병이 들었는가? 얼굴이 누런 것이 영 거시기하구나. 시아버지가 걱정이 되어서 한번 묻고 두번 묻고 자꾸 물으니까 며느리는 할수 없이 말을 해줬지. 아, 그런 것이 아니라. 그려, 그런 것이 아니라 무엇이더냐? 방귀를 못 뀌어서 그라요. 무엇이라? 다른 것 없이 방귀를 못 뀌어서 그러는구나. 방귀를 참으면 쓰간디. 뀌어라, 뀌어. 그러면 방귀를 뀌라니께 아버님은 가마솥 저놈을 꽉 붙잡고 어머님은 저기 문고리를 꽉 붙잡고 서방님도 아무거나 꽉 붙잡고 계시오잉? 그렇게 시켜놓고 몇 발짝 물러나서 방귀를 뀌는디. 어찌나 세게 뀌어대는지 물꼬리 잡은 시어머니 펄럭펄럭 정신 못 차리고 가마솥 잡은 시아버지 빙그르르 방귀바람에 어디로 간지도 모르게 날아가 버리고 서방님도 영 정신을 못 차려. 아이고 야야 고만 뀌어라 고만 뀌어라. 어메 이제 시작인디 뀌는 김에 조금만 더. 뿡뽕빵 고만 뀌어라 고만 뀌어라. 난리 나불었어. 그제야 겨우 방귀를 멈추니 펄럭이던 시어머니는 문고리 놓고 탁 떨어져 버리고 날아갔던 시아버지는 가마솥 짊어지고 닷새만인지 엿새만인지 비실비실 들어왔더래. 집안이 풍비박산이 났어. 하루빨리 이 며느리를 돌려보내야지. 방귀 한 번만 더 뀌었다가는 집터만 남게 생겼거든. 부랴부랴 보낼 짐을 싸는디. 그렇다고 그냥 보낼 수 있간디? 떡 조금 해가지고 손에 들려서 시아버지 앞장 세워 친정으로 보냈어. 가는 길에 미끈한 청실 배나무 한 그루가 있는디. 엄청나게 높아. 그 배나무에 잘 익은 배가 주렁주렁 열렸는디 너무 높아서 누가 되었든 딸 수가 있어야지. 저 고개 넘어 온 비단 장수, 노그릇 장수가 그 비싼 짐을 그득 가지고 지나다 배나무 아래 앉아 쉬게 되었는디 먹음직스러운 청실배를 두고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네 그려. 에헤. 에헤이, 누가
저 청실배 맛보게 해주면 여기 비단이랑 녹그릇이랑 반 갈라줘도 안 아깝겠네. 저거 한 입만 베어 먹으면 원이 없겠네, 원이 원이 없겠어. 없어져. 며느리가 들으니 솔깃하거든. 그래서 시아버지 보고 가 물어보라 했지. 이보시오, 아까 당신들 여기 배나무 보고 뭐라고 했소? 아, 여기 배나무가 높아서 따먹을 수가 있간디요? 누가 저놈 하나만 따주면 우리 비단이랑 녹그릇이랑 절반씩 딱 갈라준다 했죠? 참말로 그럴라요? 으흐, 이 양반이 속고만 살았나? 참말이요, 참말. 예. 며느리가 성큼 다가가 말했지. 내가 그 배를 딸수 있어. 저리 좀에 비껴서쇼잉. 옷 벗었어. 그러고는 배나무에다 엉덩이를 대고 방귀를 뀌어대니 후두두두두두두두두두 배가 쏟아져 내리네. 자, 여기 배를 따드렸으니 얼마든지 잡수시고 짐이나 갈라주시오잉. 그래서 그 귀한 물건들을 반씩 반씩 갈라받았네. 헤이야, 가자, 우리 며느라가야, 가자꾸나. 그래, 왔던 길 되돌아 집으로 가서 비단이랑 녹그릇이랑 팔아가지고 부자로 잘 먹고 잘 살았더래. 방귀쟁이 며느리, 끝!